라이즈 오브 킹덤스 AFK 아레나로 이제 알려진 릴리즈 게임즈에서 새로 나온 RPG 컨셉의 신작이고, 이번에 내일까지 클립에를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클립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정 칭호랑 나중에 코스튬 아이템 연구를 착용할 수 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예전 전작을 재밌게 했다거나 뭐 AFK IP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뭐 새로 방치형 RPG 찾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은 신청해서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한글화라든지 업데이트가 좀 덜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엉망을 꾸셨나요? 멀린? 계승한 대마법사예요. 본래 가졌던 힘을 잃었고 기억이 파편화되어 많은 일을 잊고 있죠. 방금 강 건너편에서 불이 난 바람에 당신을 깨운 거고요. 제때 불을 끄지 않으면 마을 주민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조이스틱을 제어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장군과 모아가지고 전투하는 건가? 진영을 짜보는 건 어떨까?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옮길 수 있고. 내 병사가 공급기를 자동 시전에 적을 물리칠 거라네. 아니, 마을이 그냥 불에 잠식이 돼버렸는데? 이 마녀 수상하다. 아마 이 친구가 그럼 튜토리얼 보스인 건가? 와, 뭐야, 다섯 명까지도 배치가 되네? 그 주인공이 의문의 힘을 쓰고 쓰러져 버린 건가? 그러니까 쪼꼬미 애들도 많네. 월계소 주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여기 그거구만, 가차 시스템. 금색? 페이 페리사. 여정 중에 얼음이 생기면 월계소 주점으로 와서 쉬어가세요. 야, 기다려봐. 나 또 못 뽑나? 이런 것도 있구나. 선택해 모집할 수 있고 당첨된 경우 반드시 에픽 등급이다. 10연속 뽑기를 할 경우 반드시 에픽 영웅 출연. 그레이브본, 탱커. 약간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있네. 탱커, 전사, 마법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가? 서포터도 있네. 헌터? 레인저. 아, 되게 많네요 직업군이. 그럼 다시 가보자. 그리고 단순 전투가 아니라 어떻게 전략 짜느냐에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승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폭약통 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스펙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자동 전투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우, 저 우리 팀도 많네. 장비 공명은 또 뭐야? 아, 장비가 직군마다 그냥 아예 다 다른가 보네. 어, 이건 좀 편한데? 아, 이런 식으로 직업군마다 그냥 껴주면 일괄 적용인 느낌인가? 신기하다. 엘리트 몬스터? 한 마리 정도야 뭐. 아, 잠깐만, 죽겠는데? 어? 빛나이부터? 여이씨, 쉽지 않은데. 얘 레벨업을 좀 시켜야겠다. 8까지 일단 맞춰놓고 돌아서 일단 보물만 빼먹어. 이거만 못 빼먹어? 아, 11렙인데 박세네. 어, 랩업 하니까 조금 이거 확 깎이긴 하는데. 해내나? 어우씨, 아까 너무 그걸 안 했네. 랩업을 먹고. 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웨이스턴을 쓰면은 저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고, 안 먹은 보물상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나 보네. 이거 안 먹어가지고 애들 약했던 건가? 진짜 자체 하드모드 하고 있었네. 이건 또 뭐야? 이동을 막고 파괴가 불가능하면 넘어서 공격할 수 없다. 그럼 지나가야 된다는 거네. 장비를 껴가지고 개쎄죠? 아, 이런 식으로 딜이랑 이거는 막았다는 건가? 뭔가 많이 주네. 얘 뭐야? 느낌표 떴는데? 얘 엘리트는 아닌 것 같은데. 3초 동안 화염 방사기를 쓴다? 나도 다는데 뽑기 몇 번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투가 구조물이나 직업 상성에 따라가지고 전략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센 애들 상대할 때는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좀 해야겠다. 아! 그냥 주는 거였어? 10연차 가볼까? 일단 다섯 번 하면은 에픽 등급이 반드시니까 한 개는 무조건 나오겠네. 오. 어, 레인저. 좋아. 아, 도토리 친구들 그만. 루시우스 탱커? 파트를 세우면 편성할 수 있겠는데? 어. 아, 이런 식으로 레벨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한 명을 집중 투자해도 상관이 없겠네. 오. 11레벨 되면 스킬이 하나 늘어나네요. 얘네들 다 11까지 해금을 시켜보자. 오케이. 스킬 다 해금했고. 자동사냥 스테이지 좀 때려보셔야지. 탱커를 최전방에 뒤에 이렇게 따닥. 오, 세다잉. 레인저도 한 칸 더 뒤에 하면 되겠는데? 아, 근데 육성이 좀 쉽다, 이거. 일단 장비를 공용으로 낄 수 있는 게 좀 큰 듯? 그리고 확실히 새로 뽑은 에픽 등급 캐릭터가 좋다잉. 결제가 가능하다면 다른 애들도 한번 뽑아서 써보고 싶다. 지금 레벨이 좀 낮은데도 밀리네요. 약간 나 파티 밸런스를 좀 나름 잘 짠 듯? 아, 근데 이 그래픽이 좀 약간 신기하다. 이런 걸 무슨 그래픽이라 그러지? 약간 맞아, 보기가 좀 편한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월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자동으로 길도 찾아주고 뭐 나도 짤 그런 편이고 길을 못 찾는 분들 많잖아요.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 준다는 거.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뭐 오늘 게임 클베라 맛만 본 거라 여기까지 하죠? 난 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 장비를 그냥 아예 통합시킨 거, 직군별로? 방치형으로 여기 이렇게 자동사냥 스테이지가 있더라고. 이걸 뚫어놓으면은 자동사냥 수익이 증가하고 접속해서 수령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스토리 자체도 좀 짜임새게 잘 짜여진 것 같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또 이제 클베를 진행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클베 유저 한정 칭호랑 뭐 시장템 같은 걸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